주말 등장. 이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넘어 돌까지 반려로 키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. 이걸 대체 왜 키우는 걸까? 우선 키우는 돌이라면 굉장히 특별할 것 같지만 실제 반려들은 길 가다가 보일 것 같은 흔한 돌이거든. 이런 문화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생겼는데 친구들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다가 돌을 키우면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장난삼아 사업을 시작했어. 그런데 이게 떼돈을 벌며 미국에서 유행하게 된 거지. 반려돌은 다른 반려동물과는 달리 먹이도 안 줘도 되고 목욕이나 산책도 필요 없고 놀아줄 필요도 없는 아주 편안한 반려란 말이야. 심지어 한 번 들이면 내가 죽을 때까지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사의 반려라 한평생 내 곁에 내어주기도 좋아. 또 이 반려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. 어쩌다 한 번씩 툭 건드리면 떼굴떼굴 구르면서 애교도 부리고 말도 잘 듣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가만히 있는 지능도 가지고 있어.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힐링 좀 받고 싶은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밥 달라고 놀아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우리 반려돌은 묵묵하게 얘기를 들어주면서 힐링까지 도와주지. 심지어 어디가 갑자기 아프지도 않아.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는 건 안 돼. 먼지가 앉지 않게 이따금 목욕도 시켜줘야 하고 광도 내줘야 하는 등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정성이 필요하지. 근데 사람들이 키우는 돌을 보면 하나같이 동글동글 맨지맨지해서 참 물수제비 날리기 좋게 생.